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의료계와의 첫 간담회를 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체를 확대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이틀째 이어졌고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커뮤니티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한강벨트를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월 발령받은 38세의 늦깎이 신입 공무원이 출근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고 괴산군청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